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성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신성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번에 또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언제나 손님은 들락날락?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어떤 표현인가요? 아, 우리 시장이 지금 뭐한 7거래 음봉 나오고, 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반등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역시 이 우리 시장은 매력적인 뭔가 맛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그 맛집을 찾아오는 돈 많은 사람은 누굴까?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우리 시장이 좌우되다 보니까 표현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시장이 맛집 이렇게 음식점에 비유를 해주셔서 수급은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 재미난 또 표현력에 가끔은 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과연 그 손님에게 맛집일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맛집일지, 아니면 그냥 뭐 평범한 식당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텐데요. 계속해서 손님이 좀 들어올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수급도 좀 봐주시고요. 네, 수급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어제까지 계속 이제 이번 주는 거의 뭐 1조 가까이 매도를 한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손님이 그냥 조금, 찔끔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한 989억? 현재 이제 그렇게 잡히고, 코스닥은 이제 한 200억 좀못 미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관이 좀 받쳐줬는데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와서 이제 지수가, 하락을 멈췄다. 저는 이거를 반등 또는 상승이라기보다 하락을 멈춘 거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멈춘 것도 뭐 좋아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참고로 우리 시장을 저는 9월 29일부터 외국인 들어온 거를 좀 집계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7조 6천억까지 왔다가 지금 1조 한 3천억 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장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사이시련 매물들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들락날락하는 것 같고 또 섹터를 바꿔가면서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쭉 빠져나가면은 아마 장대 음봉으로 시장이 훅 눌릴 텐데 그런 좀 눈치를 좀 보게 만드는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체크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뭐 13일, 14일 CPI랑 FOMC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관망하는 것도 주식의 여러 전략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는 종목을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제가 트레이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금도 아주 훌륭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주들이, 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저는 이런 컨텐츠주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와중에 이번 주에는 좀 최악을 지나가는 이 여행주, 여행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하나투어, 이달에 뭐한10% 정도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그 여행 수요가 좀 관건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지 이제 좀더 올라가겠지만, 이런 여행주 관련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좋아지는 실적이 작년 대비인데, 작년은 코로나 구간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실적이 나올 게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숫자에도 현혹되는 뭐 전년 대비 몇백 퍼센트 뭐 증가 이런 건좀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 그런 것들 좀잘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 좀 삼아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팬심에는 불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컨텐츠주들도 움직였지만 지금 연예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이제 연예 기획사들도 좀 움직임이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관들이 사랑하는 종목들이 또 있고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은 하이브와 DOU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JYP나 SM, YG는 조금 부진한데 그냥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 이게 이제 컨텐츠주들이 그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과 함께 진짜로 한알령이 해제되면 같이 움직일 확률이 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더 약간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저도 드리자면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이 하도 어수선하니 막 돌아다닙니다. 절대 조심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마지막 체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시장 빠질 때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도 아침에 종목 움직일 때 최대한 좀 이쪽은 언급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소위 말해 안본 눈을 사기 위해서 이쪽은 좀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역시나 전문가님도 주의보를 발령해 주시네요.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뭐 일정들이 좀 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뭐 계속 요즘에 이제 컨텐츠 관련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국판 종이의 집, 그 2, 2편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면은 비상장사인데, 그 회사들이 전부 카카오랑 연결돼 있거나, 컨텐츠들이 중앙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흐름도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 컨텐츠로 움직이니까, 미디어 컨텐츠 다, 그냥 엔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월요일 시장에 좀 영향이 올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2시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첫 공식 논의가 오늘 시작됐다고 했는데, 아마 권고안으로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혈액학회, 그리고 10일 일요일날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일날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가 재건 관련 양자 국제 회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도 요즘에 좀 잠잠한 애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13일,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FOMC 회의 발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팬심이 아주 중요한 BTS의 진이 신병 교육대를 입대한답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 주가에는 뭐 영향이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영화 아바타2 물의 길 네, 개봉을 합니다. 14일 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오늘부터 왔으니까 이 아바타 관련 종목들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쉬었다 또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5일 날은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와 11월 상업 생산 그리고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 16일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쭉 바쁘게 또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있겠네요. 콘텐츠나 엔터 섹터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유난히 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수소 키워드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일정에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 가운데서 또 전략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주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다음 주에 지금 이게 날짜가 이날이다 저날이다 막 돌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국,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추진한다, 그걸 조율한다는데 아마 방한을 하거나 방중하진 않고 화상으로 할것 같다는 얘기가 돕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정상끼리는 이제 한화령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이 한화령 관련 해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아마 오늘도 뭐 드라마 수출한 게 나오고 그런 거 봐서는 좋은 쪽으로 좀 기대를 살짝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음 주 13, 14일까지 전혀 좀 대응하기 힘들다면 쉬는 것도 전략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번 쉬고는 조금만 참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한 감성적 대응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다음 주를 보고요. 살펴볼 만한 것들은, 4분기에도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XR 분야 투자 속도에 좀 가속을 붙인다 해서 미국의 스타트업 익사나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못 받을 때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애들 뭐 휴비츠라든가 뭐 감성 코퍼레이션 또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그리고 이제 XR 관련한 스코넥이나 덱스터 선익 이게 또 메타버스로 연결되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장세가 계속 이렇게 순환될 것 같습니다. 2350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잡는다면 또 상단으로 한2500 정도까지 이제 열려 있는데 그 박스가 왔다 갔다 할 때, 예, 계속 이제 뭐 헬스나 뷰티케어 관련 리오프닝하고도 연결되죠. 그럼 리오프닝 화장품 여행주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주들 그리고 콘텐츠나 이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들은 시세가 크게 이제 좀 월요일 화요일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은 좀 걷어들였다가 숨 고르게 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하고 나서 거래가 붙는 애들을 먼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 대비로 좀 나았던 그런 섹터들 연장선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2차전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도 2차전지는 계속 힘들 거라고 보세요. 2차전지는 지금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요. 우선 대표가 일단 빠졌으니까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수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50만 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지지 라인은 보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 수급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유망한 분야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흐름, 이 구간에서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50만 원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네. 놀랐어요. LG 화학 기준이라면은 50만 원 많이 아래쪽으로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51만 원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신상훈 전문가의 전략은요, 또 계속해서 종목 장세에 따라서 이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보는 게 힘들다 하시면은 관망도 방법이다. 조금은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자면 오늘 강했던 콘텐츠라든지 이번 주 주목받았던 리오프닝 여행주 그리고 또이 XR이라든지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미래 산업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저녁 9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밤 9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